어떡하려고. 어떡해. 나 더 이상 운전 못해. 자고 날 밝으면 가는 거지. 이런 데는 얼마야? 아, 동체 펜션 1박 50만 원은 기본이야. 아, 몰라. 나 더 이상 운전 못해. 아. 저기요.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어? 그 아까 사거리에서 길 양보해 주셨잖아요. 아, 그랬나? 저 여기 하룻밤 묵을 수 있어요? 아, 예. 지금 청소도 안 됐고 내 잠깐 쉬는 중이라 미안해서 어쩌지. 저 그러면은 전화 한 통화만 쓸 수 있을까요? 예? 아, 여기 전화가 잘 안 터져서요. 제가 초보라서요. 길도 잘 모르고. 제가 아는 사람한테 좀 와달라고 하려고요. 부탁드립니다. 아이, 참. 그럼 준비 안 됐어도 하룻밤 묵어가요. 초보가 밤에 운전을 어떻게 해. 감사합니다. 얼마예요? 10만 원. 에? 진짜요? 청소도 안 됐고 하니까 좀 깎아줘야지. 5만 원. 얼른 된대요. 네. 키를 주셔야. 아, 이 내가 한 번에 미인을 다섯 명이나 봤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잠깐만요. 앉았어. 대박 사건. 엄청 큰 거죠. 나 작년에 학부에서 MT 갔을 때 이것보다 후진 데서 먹었는데 50만 원이었는데. 티내지 말자. 더 달라고 할지도 몰라. 아니, 완전 후진 거 아닐까요? 자, 그럼 편히 들으셔요. 안녕히 주무세요. 2층에 방 두 개! 주변에 화보가 있나 봐요. 화장실 대박! 배고파. 아침에 찬밥 한 덩어리 먹은 게 다야. 뭐 어쩌라고. 니들은 아까 아침에 차에서 귤도 먹고 과자도 먹었잖아. 아, 뭐야. 좀 일어나. 허리 아프단 말이야.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. 뭐?
바베큐 숯불 피워드립니다. 1만 원. 고기, 야채 주문 가능합니다. 고기도 주세요. 고기? 아, 바베큐랑 고기란 말이지. 얼마나? 28,500원어치요.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만큼만 주세요. 알았어요, 알았어. 갖고 갈 테니까 가서 기다려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저기 이 상황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찬밥 있으면 조금만. 야, 그보단 쌈장이랑 마늘 있으면. 이것들이 진짜 한다 한다니까. 아,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저, 다 드려요. 아, 나 마늘 없어서 야, 야, 야.